오늘은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내용은 남성이 작성한 게 아니라 여성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2023년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스카이의 한 축인 연세대학교에서 FM 동아리가 사라집니다. FM 동아리가 사라지는 이유는 신입보원 충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 내에서 FM 동아리에 가입하려는 여자는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점점 FM을 하려는 여성들이 줄어든다는 말을 하고 있으며 범대학 FM리스트 공동체인 유니브 FM도 6년간의 활동을 정리했다. 중앙대 어쩌구 위원회 뿌리도 2021년 문을 닫고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녀들의 활동이 중지되는 건 마치 온라인 게임이 섭종을 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은 모두 고인물밖에 없는데 유비들의 유입이 뚝 끊겨버려서 고인물들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맞게 여성시대에서도 역시나 우리 및 세대는 F에만 할것 같다. 나는 2001년생인데 내가 고딩 때이던 2017년, 2018년에 비해 지금은 아무런 활동이 없다. 심지어 그때 같이 FM이던 친구들도 다 마탱이가 가버린 게. 쇼컷하고 남자교복 입고 다니던 친구는 머리 기르고 원피스만 입고 다녀. 그때 탈코르셋 했던 여자들 지금은 다들 코르셋 조이고 성형도 한두개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러는 중이야. 나보다 어린 여자들은 여성시대 같은 위대한 커뮤니티를 안 하고 인스타만 하고 있어. 근데 인스타에는 예쁜 여자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자들 눈치 보느라 FM만 할것 같아. 라는 글을 2001년생이 적습니다. 참고로 2001년생이면 만 22살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FM들은 어린 FM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문제다. 지금 여자들도 FM을 회피하고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인스타 공개 계정으로 연대하는 글 올리고 지지하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그냥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여자들 까내리는 용도로 FM을 사용 중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며 FM은 끝물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진짜 재밌는 건이 글을 쓴 인간은 연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를 만나서 손잡고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교내 FM 이즘 동아리 활동을 이으하면서 포스트릿에 걸켄두 같은 명언을 붙이며 활동했던 인간은. 그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남자친구를 만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린 학생들은 FM을 안 한다고 하소연을 하며 연애하지 말라 주장하는 거죠. 이런 모든 모순점들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혼 끄면 FM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현타온다. 같이 남자 싫어하던 친구는 맨날 남자 만나고 풀메이크업인 거 존나 어이없음. 이라는 이런 말들은 모두 남성들이 쓴 글이 아니라 여성시대에서 쓰여진 글들이죠. 저는 사필규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도 결국 올바르게 될수 밖에 없다는 이 사자성어의 말대로.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인간이라는 동물로 태어나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감정을 잘라내야 하는 FM의 사상. 그런 내용들은 결국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버림받을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생각나는 건 당연히 연애하고 싶다는 감정이고, 그런 모든 감정은 인간으로 태어나 당연히 들수 밖에 없는 감정이니 말입니다. 이제 FM은 고인물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그 중에서도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미 탈출했고, 유입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죠. 이런 기형적인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5년만 더 있으면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결국 누군가에게 기대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게 종특이고 그런 종특을 언제까지 거스를지 두고 봐야 할 일이겠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스팸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